한 달여 만에 다시 수원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3호선이 이곳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지자체 협조 없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을 거치지 않고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네, 곧바로 시장으로 이동해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을 약속하고 이 시장을 돌며 바닥민심을 훑었습니다. 후보들이 중앙정부에 있어서의 스타들이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답을 못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은 지난 총선에서 5개 지역구를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 한 곳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이수정 교수 등 중량급 인사를 배치해 수원 탈환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퇴근길 인사에 나서 한동훈 위원장 주변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늦은 오후까지 후보가 정해진 4개 지역구를 모두 돌며 수원 공약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역구 의석수 254석 가운데 60석이 걸린 경기도는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데 한 위원장은 내일 경기 성남과 용인을 찾아 경기도 공약을 이어갑니다.